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유림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유성구청과 구민이 협력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을 이목훈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화축제가 한창인 유림공원 동편 잔디광장 산책로 일원에서 행복팜 프리마켓 장터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팜 프리마켓은 도시형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인 유성구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로 단순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바가득 인증 농산물을 생산자분들이 직접 수확해서 판매하고 계시니까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수공예품이나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밭가득 인증 생산 농가에 당일 수확한 농산물과 관내 청년 창업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 판매 및 만들기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밭가득이란 463가지 잔류 농약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지역 농산물에만 붙여지는 대전 광역시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입니다. 하루 이내에 유통되기 때문에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관리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행복팜하고 한밭가득에 이런 행사에 참여한 지한 5, 6년 됐어요. 근데 요즘 농촌이 많이 힘들죠. 쌀값도 하락하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중금속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금속을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해요, 도토리가. 유성구는 행복팜 프리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 농가들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구민들의 먹거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은 농사하기는 힘들어요. 판로가 없어서. 장태산 입구에서 농사를 지어요. 이에 구민들도 마음 놓고 싼 가격에 먹거리와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며 즐거운 시간도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 서윤이. 사진도. 너무 재밌어요. 전 이거 보고 설레요. 유성구가 구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행복팜 프리마켓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알뜰한 농산물 구매처를 확보하여 유성구 구민들이 저렴하고 신선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취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CMB 시민기자 이목훈입니다.